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저 오늘 머리하러 가려고요. 제가 지난 가을에 염색하고 계속 머리를 그냥 쭉 길러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 자란 스타일도 저는 괜찮았는데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오늘 머리를 바꿔보려고요. 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홍대에 있는 베이바이허슬기 오렌지점에서 시술을 받았고요. 탈색이랑 염색을 했어요. 근데 염색은 옴브레랑 발레아주가 섞여있는 느낌으로 시술을 했고요. 옴브레는 여기 뿌리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 옴브레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레아주는 제 앞머리에 지금 이렇게 포인트 컬러 보이시죠? 요런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발레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약간 믹스한 느낌으로 머리를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구현해 주셔서 머리에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시술 받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그냥 새로 한 머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탈색 머리를 해왔었고, 그리고 컬러 렌즈도 굉장히 오랫동안 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외국 분들한테. 물론 제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왜 금발로 염색하냐, 백인 되고 싶냐, 역경 렌즈 빼라, 좀비 같다, 네 렌즈는 눈에 끼는 콘돔이다, 까만 머리에 너를 사랑해 줘, love yourself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맨첫 번째로 한국에도 미용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렌즈샵이 있어요. 다양한 머리 색깔과 다양한 렌즈 색깔이 있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놀랍죠? 아니, 아시안이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다고? 아시안은 까만 머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시안이 눈동자 색깔을 선택할 수 있다고? 까만 눈동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놀랍게도 한국 사람도 원하는 머리 색깔을 할수 있고, 원하는 색깔의 렌즈를 낄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죠?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머리 색깔들을 보여드릴게요. 흑발, 핑크, 금발, 오렌지, 파랑색, 보라색. 그리고 댓글 하나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너는 백인이 되고 싶어하는 한국인이다. 두 번째, 너 파란색 렌즈 끼는데 에휴, 한국 사람답게 있어라. 세 번째, 넌 네가 흑인인 것처럼 박스 브레이즈를 했다. 흑인이 아니면 하지 마라. 혐오스럽다. 네 번째, 넌 최대한 백인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탈색을 했다. 다섯 번째, 너 잔머리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엣지를 고정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네가 아닌 다른 인간이 되려고 시도하지 마라. 멍청한 블랙핑크 팬년아. 일단 박스 브레이즈에 관한 제 생각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한테 멍청한 블랙핑크 팬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블랙핑크 팬이 아니지만 블랙핑크 팬이 왜 멍청한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분한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이 ᄉ끼야.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ᄉ끼야. 몇몇 외국분들이 제 머리나 렌즈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백인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이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했다고, 렌즈를 꼈다고 백인처럼 보이나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백인처럼 보이고 싶었으면 저는 성형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동양인이 성형을 하는 이유가 백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라는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동양인 같이 보이는 게 뭘까요? 무조건 흑발을 해야지? 아니면 보라색 머리는 되나요? 보라색은 아시안 스테레오타입의 헤어스타일이니까? 근데 웃긴 건 보라색 머리를 하려면 탈색을 해야 되는데, 그럼 탈색했을 때까지는 백인 흉내내는 원숭이고, 그리고 보라색으로 다시 염색하면은 그땐 다시 동양인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파마하거나 흑발한 백인이나 아니면 스트레이트헤어나 금발을 한 흑인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분들이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척은 하고 싶고 아시안 스테레오타입은 강화하고 싶은 그런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무단횡단하면서 쓰레기 줍는 소리냐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금발을 하고 파란색 렌즈를 끼는 게 백인에 대한 컬처럴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컬처럴 어프로프리에이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문화 전유라는 뜻입니다. 문화 도용.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타 문화를 함부로 이용했을 때, 예를 들면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흑인의 그런 헤어스타일이나 뭐 이런 게 컬처럴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금발을 하고 파란 렌즈를 끼는 걸 컬처럴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금발에 파란 눈을 한 백인이라고 차별받거나 더럽다는 취급을 받거나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그걸 문화전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그 심리를 알 수가 없고요. 박완서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이 상황이랑 너무 딱 맞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찌됐건 제가 염색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어서입니다. 렌즈를 끼는 이유도 제가 끼고 싶어서예요. 누굴 따라하려거나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시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옷 뭐 입을지, 밥 뭐 먹을지, 신발 뭐 신을지도 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까 그 댓글 방식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빨개 벗고 다녀야죠, 뭐. 머리 질질 기르고 다녀야지. 근데 그래야만 나를 사랑하는 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나다운 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본인이 원하고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시도하는 게 저는 더 나다운 내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동양인에게 이런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셨으면 좋겠고, 고요한 동양의 이미지, 오리엔탈리즘 이런 거에 아시안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시도하는 멋쟁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